그 당연히 구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? 어저께 스시마 부산 사무소인가 거기에 제 글 올렸다고 해서 제가 딥박했죠. 그래서 그거 글 안 지우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영상 삭제가 됐어요. 영상 삭제가 됐는데 영상 삭제하기 전에 제가 그거를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자료 다 들고 있고요. 단톡방에 그 글 쓴 사람이 그 글 똑같은 거를 일본어로 뭐 일본 관청에도 벌써 다 신고를 했고 그리고 저를 혐한으로 몰아가더라고요. 다 좋아요. 근데 글을 쓴 게 거짓이었어요. 일본 말로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허위 제보를 했고요. 그리고 그 단톡방에다가 제 신상 정보를 단톡방에다가 올렸어요. 사람들하고 공유를 했다는 거죠. 그래요. 유튜브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.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 적이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를 싫어하셔도 돼요. 제 영상을 싫어하셔도 되고. 근데 관청에다가 신고하고 이런 것도 다 좋아요. 근데 왜 관청에다가 신고하는 걸 계속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혐한을 만드느니 그 다음에 일본 가서 내가 혐한을 해서 일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 가면은 나 때문에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더라고요. 네, 그것도 다 좋아요. 네, 어차피 관청에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행동이지만 신상 공개 네, 그거를 사람들하고 공유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일이랑 그 다음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공개가 돼 있었거든요. 저한테 사과하세요. 예, 그리고 무슨 일 하시는 분인지도 알아요. 예, 거기서 일하는 것도 알고 만약에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사과 안 하시면 바로 그 경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다 참을 수 있어요.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해도 욕을 듣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쟤를 욕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단톡방에다가 남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셨죠? 뭐 관청에다가 신고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. 그거는 관청에서 할 일이고 뭐 관공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라 하면 직접적으로 제가 가서 부딪히면 되니까 그런 건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지금 제일 열받는 거 제 신상을 그런 단톡방에다가 올렸다는 거 예, 그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참지 않을 거니까 예,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 안 하시면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경찰서 갈 거예요. 시간도 많이 안 드릴 겁니다.